무조건. 그래서 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근데 결국 매출 기준은 성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성사가 되면 사업 규모가 다 축소될 텐데. 아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이쪽 시장 즉 이쪽 고용 시장이 계속 호황이잖아요. 되게 단적으로 지금 유명 게임 관련 업체들이 다 사람을 또 뽑아요. 라이엇도 지금 뭐 경력 사람 뽑는다고. 라이엇도 경력 사람 이만큼 뽑고요. 예. 블리자드도 사람 이만큼 뽑고. 라이엇이야 지금 승승장구하니 그렇다 쳐. 블리자드 사람 이만큼 뽑고 다 이 업계에서 사람도 막 또 뽑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을 뽑는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에요. 매 학기 시작 타이밍이 모든 기업들이 공채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싸리 9월 이때 뽑든지 3월 이때 뽑지 지금 뽑는 거는 계속 하나 필요하다는 거야. 예상 못했던 만큼 일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상 대기업 블리자드 이런 급이면 막 저희 회사도 사람 뽑잖아. 그러면 나 우리도 뽑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상을 했었으면 당연히 왜냐면 대졸 인력이 나오는 타이밍에 미리 1년치 예, 그 어떤 인력 소요를 계산해서 뽑거든요. 모든 대기업은 그 소요가 빗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사실 예측 범위 이상의 성장이 있으니까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그건 똑같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데 그게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우리 PD 쪽 제작도 뽑아요. 네.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얘가 막 난리인데. 아 아닙니다. 저 아니 제 손 떠났습니다. 왜? 나 저기 다섯이 뽑았어. 아 그래? 네. 어 스틱 50개. 포장 기원님 스틱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지금 업무가 완벽하게 분할됐습니다. 배다솔이 대인 저는 대물 이렇게 딱 분할됐습니다. 대물이야? 예, 네, 저 대물 사... 인천 분기둥이나 한번. 뭔 소리야? 분기둥이나 한번. 그래서 저는 막 선만 감고. 여튼 아무래도 매출에 때리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윤에 세금을 때리면요 모든 회사는 그 세금을 저항하기 위해서 사업을 키우거든요. 100개 팔아서 100원 남기다가 세금 때문에 100개 팔아서 50원 남으면 200개 팔면 그만인데 그래서 100원을 어쨌든 내가 남겨먹고 세금 니들을 100원 주면 되는데 이게 매출에 때려맞으면 매출에 세금이 있다 그러면 사업을 더 키우자 아무도 그래 안 그러거든요. 그게 진짜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 좀 씻어 긁지 말고. 근데 그거는 만약에 이게 어쨌든 게임 산업을 계속 이렇게 압박하는 쪽으로 뭔가가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큰 역풍을 맞게 될 거야. 네. 네. 저는 이게 유의미한 표결 집단이 움직이는 결과를 저는 업계 종사자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 세대 간의 갈등을 좀 더 빨리 당기는 부시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되겠지. 젊은 층들은 다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은 사고란 말이야. 그런 말도 만만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웹툰은 왜 셧다운을 안 하냐. 돈이 안 되니까. 웹툰은 중독은 게임 중독보다 더 심하게 지금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게임 중독은 애들 때문에 학습 뭐 분위기 뭐 수면권 이거 막친다. 스마트폰은 온 국민이 중독돼 있다고 스마트폰에. 근데 스마트폰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안 되나요? 안 되지. 아... 그것도 적용시키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죄악세를 물어. 네. 이거 엄청난 중독인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여기 매출에다가 물면 되지. 이게 훨씬 커 게임보다. 그렇죠. 요가라면 삼성전자, LG, 갤럭시, LG 뭐. 우리 그러면은 다 전국민 다 한 20만 원씩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거 물리면? 그렇죠. 화진도 빼고 다 내죠, 뭐. 그렇지. 화진도 빼고 다 내지. 그래서 뭐. 이거 다 그렇게 거둬야지. 그 기업에다가. 아, 근데 이거. 이거잖아, 근데 이거. 이거예요, 이거. 스마트폰이 문제잖아. 게임 중독이 심각해.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 이거요. 스마트폰 중독 훨씬 심각하지. 정작 또 애플한테 못 물리. 아, 애플 내야지. 애플도 내야지. 애플 와서 한국법을 따라야지. 난 팔지 말든가 하고 진짜 버려. 그렇죠. 아니, 그게 애플만 특혜를 받는 게 몇 개 있어요. 이를테면 애플 스토어에 가서 아이패드를 구입하시면요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가 돼요. 진짜로 됩니다. 지금 가서 해도 됩니다. 뭐가 뭐라고?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가 돼요. 애플 사이트는. 어.
스팀도 고인 접수 돼요. 되지. 다른 데는 안 돼요. 금감원에서 지랄하거든. 근데 그게서 뭐 액티브엑스 프리 이렇게 해서 뭐 결제하겠다 해서 어디였더라? 알라딘이었나? 거기서 없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중잣대죠. 그 셧다운도 스타는 제외잖아요. 이를테면 그건 파악할 수 없어서. 배틀넷은. 그러니까 그러면 다 닫아야죠. 그 원래는 다 닫아야지. 근데 왜 못 닫느냐? 너무 저기 크니까. 역풍 크니까. 원래는 닫아야지 배틀넷을. 그래서 PSN은 그것 때문에 닫아버렸잖아요. 물론 그거 꼭 그거 때문이라기보다는 닫은 건 딴 이유고 늦게 열리는 거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엑박도 그렇고 파악 안 되는 건 다 파악 안 되니까 그 PSN은 그냥 닫아버렸잖아요. 왜냐면 개인정보 안 그래도 PSN이 그 유명한 해커가 자꾸 뚫는다고 지랄지랄돼서 개인정보가 나가니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민번호까지 저기 자기들이 갖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안 받으면 유출될 게 없는데 굳이 그걸 그러니까 나 저 같아도 주민번호 받기 싫거든요. 그걸 왜 받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안 받으면 그러니까 나이 그걸 못 하니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예, 그거 아니면은 받을 이유가 없죠. 굳이 뭐하러 무슨 딱히 뭐 우리 홈페이지 지금 주민번호 맞나? 정말 모르겠어. 좀 가입한 지 예전에 해가지고 실명인증만 하는 거 정말 모르겠어. 거야 아마. 아 우리 주민번호 받을 수도 있겠다. 그거 결제 때문에. 결제 때문에 아마 받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옛날에 저희가 이원화돼 있을 때는 이플렉스는 받는지 모르는데 반대쪽에서 안 받았거든요. 아예. 맞아. 그래서 하도 그 동일 IP가 뭐 다중이지 단이었잖아요 막. 아 예전에 제가 못했을 때 실명 인증만 하고 꽤 모바일이요. 한 길면 두 달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바일에서도 이제 바로 보게 할 수 있게 컨텐츠샵 이용하실 수 아 있게. 그게 화진이 누나 팬크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 근데 그 생각을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지리지리 좋다고 하는 건데 관심 없는데 화진이가 인기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 그렇죠. 그렇지. 우리 회사의 간판 여직원이 일부지 팬카페는 없다는 거 아니야? 그거 좀 슬픈 거고. 그러니까 단군캐 팬카페도 좀 만들지. 500명이나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가서 좀 많이 가입하시지. 모바일로 스트리밍. 네, 스트리밍은 뭐, 근데 아마 모바일로는 아프리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스트리밍 하는 거 봐야 굳이 아마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그, 다운로드하고 게시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만들고 있는 중. 유튜브도 뭐 되고요. 모바일에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대회사를 만들지 마세요. 뭐로 만들어? 제 건 만드셔도 돼요. 저 가입할 거예요. 그런 말 안 해도 만듭니다. 예. 가서 인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제가 강퇴도 시키고. 아니, 안티 카페가 먼저 생길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안티할 애들이 그렇게 많아. 이 방송에 많이 있습니다. 안티도 원래 급이 되는 애들한테 안티를 하지. 저는 안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잖아요. 급이 안 되니까요. 아 스트리 그 모바일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다운로드보다는 바로 보기 기능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운로드 하면은 아마 아무래도 모바일들이 용량 같은 것들이 16기가 뭐 이런 적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기로 해가지고 와이파이 잡히면은 그냥 이렇게 쭉 볼 수 있게. 근데 그게 아프리카잖아요. 아 근데 라이브가 아니더라도 VOD로. 네, VOD 컨텐츠샵. 컨텐츠. 그게 유튜브인데. 수입 관련해가지고. 근데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이나 똑같죠 뭐. 어쨌든 와이파이 돼야지 사실은 그거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 용량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보통 와이파이 되는 데서 하는 거죠. 아니 무제한 뭐 환경이 되시는 분이거나. HD 예 네, 아마 될 거예요. 똑같이 모바일 환경에 맞는 화질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폰 쪽에서 문제가 되지 저희 쪽에서 사실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예. 아 기술적으로 당신이 봤을 때? 그렇죠. 그냥 뭐 문제가 될 게 뭐 있어. 유튜브도 뭐 있어. 기술가가. 아. 그러니까 아마 모바일 쪽에 되면은 웹 쪽에 만약에 1기가짜리가 올라가면 다운사이징돼서 자동으로 인코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쪽하고 이렇게 스플릿이 되는 기술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애플은 안 되겠네요.
애플 대저 웹 기반이에요. 웹 기반이요? 그러니까 앱 기반이 아니라 그냥 네. 웹으로 가요. 아 앱식이나 동원할 무슨 대단한 결국 아니고. 재생만 하는 거잖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어. 애플도 되는군요. 어, 당연히 될 거예요. 네. 그게 앱으로 가잖아. 그럼 돈을 나눠야 돼요. 네. 뭐 그것도 문제고 앱으로 가면은 이게 얘네들하고 안드로이드랑 얘네들한테 돈을 나눠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웹으로 가는 거죠. 뭐 앱식이나 동원할 게 없어요. 저희는 하려고 해도 결국 그냥 비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뭐 텍스트랑 비디오를 보여주는 게 다잖아요, 저희는. 맞아, 그거예요. 네. 저희 뭐 게임을 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그래서 웹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웹으로 해서 그냥 마이스 게임 TV 앞에 M자 하나 붙이는 거지. M, 그러니까 모바일 모바일로 마이스 게임 TV 접속하면 M으로 접속돼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 해서 M으로 접속. 그래서 자꾸 겨드라. 유튜브요? 유튜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회수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유튜브요? 유튜브는 언제나 그렇지만 어딘가에 이렇게 한번 화제가 확 되는 그 영상은 네. 찍고 당신 시바나 영상은 좀 아 이거 레딧에서 난리 났죠. 아유 제가 여러 살렸어요. 미국 저기 양키들의 자존 저기 뭐라 그럴까 자존감이라 해야 돼. 그 패배주의를 제가 한 방에 날렸죠. 아. 양키들이 막 아 그래 막 한국 서버도 브론즈가 있구나 네. 생각해보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그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기 다이아 1 챌린저만 모아놓으면 강키가 브론즈잖아 그잖아요 그 퍼센트가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어디나 브론즈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경제 얘기 마무리 좀 할까? 수출액이 500억, 월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난리야? 최초로 월 500억 달러로 수출을 돌파했대. 월 500억 달러? 그래서 월로도 계산하는구나. 월 수출이 의미가 있나? 난 월로 계산하는 아니지 당연히 연 수출이 월 수출이 나 수출 그러니까 수출액이 500억 달러 넘어서 21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갔는데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 가냐는 거지. 우리는 왜 힘들지? 나중 서민들은 왜 힘들까? 이게 깨놓고 말하면 그 옛날에 그 힘들다랑 지금 힘들다랑 좀 컬러가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둘다 돈벌레가 있나? 돈벌레가 돈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다 힘들다 해도 옛날 힘들다랑 되게 저는 하여튼 제가 보기엔 느낌은 다르다고 봅니다. 이건 이게 봐봐.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빡치는 게 이런 거야. 아니 21개월 연속 흑자를 보고 기업들이 잘 된다는데 일자리는 왜 없냐고. 일자리가 없다기보단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지. 저는 애들이 그러니까 기업 막상 또 뽑을 사람이 없고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나는 눈만 높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력 인플레도 굉장히 심하고 네. 학력이 불러요. 네. 대졸자가 너무 많은 거지. 네. 그러니까는 눈높이가 높은 건 맞는데 그때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때 그랬어요. 눈높이를 좀 낮춰라. 그래서 완전 개빡쳤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왜 눈높이를 못 낮추냐면 경제민주화 화두해놓고 지금 박근혜 정권 때 경제민주화 하기로 했잖아. 안 하잖아 지금. 쏙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잖아. 끊임없이 빡세게 돼 있어. 경제민주화가 돼서 그 뭐 하청 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중소기업 가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구조는 첫 단추 잘못 끼면 못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기업 들어가려고 다 난리치는 거야. 삼성이 뭐 부조리하다 뭐하다 까더라도 삼성 취직시키는 너무 좋다고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 삼성이 노조 없어 막 그래도 돈만 있으면 노조 없으면 어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꿔놓으려면 건전한 어떤 이 생태계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갑의 횡포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갑의 횡포 이런 것도 없어지면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만연하니까 어떻게든 갑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그래놓고 눈높이를 낮춰놔 이러면 이거를 구조를 고치려고 안 해주고 정권을 가지
권력을 가진 놈들이 이 구조를 개선하려고 안 하고 눈을 낮춰라 이러니까 개빡치는 거지. 그렇죠. 야 이렇게 만들어놓고 눈을 낮추라고. 네. 우리는 평소에도 머슴처럼 살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도 실력이 있으면 다 하고 대기업이 얘네들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고 우리나라 사람 삼성 시장 부수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혼자 살아남고 아니야 버려 뭐 이런 거 에피스리 시장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다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중소기업들도 얼마나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걔는 지금 우리나라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게임 회사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IT 쪽. 네. 게임 개발에서 하나 빵 터져가지고 NC처럼 확 커지거나 뭐 넥슨 확 커지 이런 거 외에는 제조업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 제조업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나라여야지 건강한 나라잖아. 그렇죠. 네. 그거를 그 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눈높이를 낮춰라 이러면은 눈높이 알아서 낮춰 높이라고. 그렇죠. 안 해도 내 눈에 맞춰서 간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약간 그룹만 대기업인 나라도 그 드물 정도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상한 거 안 만들잖아요. MS에서 만드는 제일 이상한 게 액박이에요. 제일 지들 컬러에 안 맞는 게 액박이고 애플에서 만드는 제일 이상한 게 아이팟이었고. 응. 아이팟 만들 때 진짜 딴 게 튼 게 그 정도 틀면 우아한단 말이에요. 삼성은 비데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예, 빵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놀이공원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큰 데서 한다고 하니까 돈발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바닥에서 잘될 거를 잘될 수 있었던 회사들이 다 죽고 그게 다 삼성이 되거든. 사버리니까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만들고 그거를 거. 깔끔하게 인수하면은 내가 늘 말하지만 되게 치졸하게 인수하지 또. 깔끔하게 인수하는 그림을 가져가면 솔직히 욕할 정도 아니에요. 그치. 저 그렇게 봐요. 대우해줬으면 뭐 그건 자본주의에서. 네. 건강한 어떤 활동이니까. 네. 내가 네 얼마짜리 협상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잠깐. 그러니까. 살게 이게 아니라. 네. 헐값을 인수하는 거 아니야. 시장 망가뜨려가지고 압박해가지고 매출 떨어뜨리고 이래도 안 넘길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죠. 좀 그런 행태가 결국 돈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그림이라서. 그게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야. 그 MP3 같은 경우에 시장 다 시장 부수기 한 다음에 MP3 플레이어 걔네가 예. 삼성이 원래 뭐였지? 예비였나? 옙 들고 있어. 또 후발이고요. 옙도 되게 한창 후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옙을 들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제일 잘 나가던 데가 뭐였지? 아이리버. 아. 아이옵스도 있었고요. 아이리버. 예. 아이리버가 제일 큰 코원도 있었고 뭐. 아이리버가 어쨌든 1등이 MP맨, 거원 뭐 이런 게 이렇게 약 각자 이렇게 지분 먹고 성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뭐 무슨 특혜어도 있었어. 근데 옙이 딱 나오면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동방신기 소녀시대 광고를 계속 때려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죠. 그때는 MP3가 지금처럼 약간 유료로 받는다기보다 거의 네, 공짜. 예, 무료 음원 같은 느낌인데 걔들로 광고를 계속 때려요. 그리고 뭐 다른 데는 제대로 된 가격 경쟁을 못할 만큼 가격도 조지고 제가 알기로는 핵심 인력도 많이 빼간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MP3 플레이어 시장 부수기를 했는데 아이팟 나오면서 우리나라 다 부숴놓으니까 아이팟 나와서 이거 안 되네 버려. 삼성에서 MP3 플레이어 버려버려서 아이팟 때문에 안 되는 거. 아 그럼 들어오지나 말지. 그러면 얘네들은 목숨이 그거 하나니까 아이팟에 싸워보려고 뭘 하다고 아둥바둥 걸어볼 텐데. 그래서 아이리버는 실제로 내비 사업도 좀 손대고 지금 내비게이션 아이리버 해. 예. 손대고 이렇게 해서. 근데 내비도 곧 들어온답니다. 내비도 지금 SK가 예, 곧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SK가 좋아. 예. SK 예전 PMP부터 해갖고 SK 그쪽은 SK가 좀 일찍부터. 나도 내비는 그게 뭐였냐면 맨 처음에 지금은 많이 그 무선이 그렇게 돼서 했는데 엔나비라는 내비게이션 있잖아. 아이나비. 아니 아이나비 말고 엔나비. 그런 것도 있어. SK가 만든 거야. 엔나비. 아 거기 다 나비로 통용되나 봐. 그 내비게이션 그거니까. 아 내비니까. 아, 아이나비. 그러니까 엔나비가 있는데 그거가 혁신적이었대. 뭐냐면 SK 주유소에서 근처에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됐어. 아 그게 메모리칩 빼가지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업데이트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온 SK 주유소에서 그걸 다 쏴주는 거야. 야 좋은데요? SK 주유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기업의 어떤 힘이지.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제일 큰 문제가 그 양아치죽 중에 하나가 저기 뭐냐 가격 그 뭐냐 치킨 게임 하는 거랑
삼성 이번에 램 갖고 한번 장난쳐가지고 다 조졌잖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고 가격 계속 떨고 있는데 그거 저기 뭐냐 생계형으로 하는 애들은 한두 달 손해보고 팔지 그거 어떻게 계속해요. 근데 삼성은 한 뭐 하려면 우리는 10년도 한다 이 자세로 덤비면 그거 누가 이겨요. 그거 내가 그 엔나비를 쓰는데 지금 SK주사 아닌 것에서도 그냥 돼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맵을 통으로 바꾸는 버전 큰 용량은 안 되고 자잘한 정보 수정하는 거 업데이트 정도로는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사실 되게 편하거든. 그 정도만 돼도 그거랑 뭐 인력 빼가는 거랑 인력 빼가는 건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이런 것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결국 생긴 건데 네. 이게 독식하면 결국은 그 한국 경제 전반을 크게 봤을 때 당연히 안 좋다. 상식적으로 가자. 얘네들이 양아치지 못하게 하자.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글로비스 같은 회사 나오지 않게 하자. 결국은 세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하지 않은 회사여가지고 현대차에서 현대기아차에서 일감 다 몰아준 다음에 그걸로 상장 딱 터트리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딱 돼가지고 손 한 대고 푸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상속세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감 몰아줘가지고 회사 하나 딱 새로 차려가지고 그걸 줘버리니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못하게 하자는 건데 지금 그게 쏙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 그럼 뭐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겠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유럽 가 있죠 지금. 갔다 왔나? 모르겠어. 유럽 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아무튼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시작. 기라도 했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장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기업 활동에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민주화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 그 박근혜 찍은 사람 중에 경제민주화를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찍은 사람이 존재는 할까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경제민주화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경제민주화가 가장 큰 화두였어. 이번 대선에 첫 번째가 경제민주화고 두 번째가 복지였다고. 근데 경제민주화가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하냐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그야말로 이 아픈 청춘들이 누구나 다 삼성, 현대, SK 이런 데를 갈 수 없단 말이야.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대 신입사원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쏟아져 나오는 그 청춘들은 그 거기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하청업체들이나 이런 좀 알터나트 중소기업들이 그걸 다 이제 인재를 채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애들이 안 가려는 것도 커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가게 만들어줘야지. 가게 만들어줘야지. 경제민주화가 돼서 중소기업 가도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만들 중소기업도 돈을 자신의 실력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거잖아. 일할 환경도 개선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단가 후려치기 이런 거 못하게만 해도 실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벌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인재들 채용하기 위해서 연봉 더 주지. 그게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대들이 이런 거 안 하는 거에 분노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너무 현실이 지금 빡빡하니까 약간 더 멀리 보는 것조차도 지금 못해. 지금의 20대들은 한 발짝 나가기도 힘들어요. 진짜 내가 발걸음을 떼서 내 딱 발등 이것만 보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을 봐야 되는데 밑만 보고 가서 지금 돌부리라도 하나 탁 걸려서 넘어지는 순간 좆된다는 생각이거든. 그렇죠.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되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사실 근성이 없는다고 까기에는 아 지난 그걸로 네, 까기에는 번, 지금 네, 너무 한 번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나는 어른들이 싸주는 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면 맞는 말도 있어. 분명한 건 맞는 말도 있는데 어른들이 싸주는 똥도 분명히 많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넘어졌다고 딱히 무슨 그러니까 지금 이 청춘들한테는 진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진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되고 개선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에 가장 큰 화두였고 그게 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하는 그야말로 진짜 상생이라는 게 뭔지 딱 정착이 돼버리면 일자리 문제도 당연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 풀어주라고 뽑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답답한 거지. 이런 분노해야 돼요, 진짜. 진짜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해주기로 했잖아. 네. 해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해야지. 왜 안 해? 약속을 지켜야지. 그게 문제죠. 근데 안 해주는 거에 사실 분노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그게 네. 이게 안 해준 거에 분노해서 안 찍으면 되는데 찍는 게 네, 그러니까 또 찍어. 다 줘. 그러니까 다 줘도 왜 표를 솔직히 이렇게 나서서 데모하라 하기에는 뭐 현실 여건이 옛날 민주화 운동할 때도 공부하던 놈 공부했어요. 그치? 네. 근데 그런 건 다 좋다. 이 좋은 제도를 다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그렇게 20대가 투표 많이 한 척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봤을 때 투표를 안 나오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아, 물론 그 전보다 20대 오면... 여자들이 좀 많이 안 찍은 것 같던데? 이때 여자들이 조금... 아니 근데 20대는 남자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높아요. 군인 때문에. 20대 초반 남자 비율 때문에 무조건 높고요. 20대 후반으로 가면 남녀가 비슷하게 갑니다. 20대 초반 때문에 좀 남녀가 높아요. 우리나라 여자들 이번에 무슨 SNS 보니까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걸 SNS 트위터로만 투표했나? 트위터 페북으로만 투표했나? 투표율이 낮았어. 인터넷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새누리당 애들이 쌍심증 키우고 반대를 하겠죠.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19세를 내릴 때도 엄청 반대했었는데 이게 부재자 투표라는 방식 같은 게 되게 엄청 번거로워가지고 그러니까 타향살이를 하는 나이대잖아요 사실 20대가.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투표하는 거 아니면 약간 제끼기 십상인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 아니면 또 귀찮잖아요. 부재자 투표 신고 해야 되고 미리 막 뭐 거소 투표 막 뭐 좀 해가지고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그 거소 투표자 가가지고 맞아 그게 진짜 번거롭지. 그러니까 현실은 부재자 투표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투표할 수 있게 아무 투표장에서나 내 확인만 되면 그거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안 그래도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왜 못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그냥 어디서든지 전국 똑같이 그냥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더라고요. 지금은 장부를 레알 종이에서 찾아가지고 그다 사인을 아직도 장부 같다 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선거만큼은 조금이라도 전자 어쩌고 들어가면은 장난친다고 이걸 종이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명부에서 실제로 가면 저희 칸에다가 사인을 하잖아요. 이제 그 절차를 전국 그러니까 프리 투표제를 하면은 그 절차를 못 해요.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지문을 찍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미리 신고를 받아야 된다 이건데 뭐 저는 하여튼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게 그럼 신용카드를 어떻게 써요? 그렇지. 아니 나는 어떻게 써? 그냥 그 투표는 워낙에 민감한 부분이니까. 내 이름 쓰고 다 쓰고 사인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그냥 그거 지문 딱 찍어 어차피 주민들한테 지문 다 하잖아. 지문 딱 찍으면 누군지 나올 거 아니야. 신검도 봤는데 뭐 지문 딱 해가지고 누구님 투표 했습니다 체크 아무데나 투표하면 되지. 특히나 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는 지역구가 아니고 뭐 대통령 대선 같은 경우야. 뭐 어쨌든 둘 중 하나 찍으면 되는 건데 뭐 다른 김비수도 있겠고 근데 뭐 그것도 그렇게 뭐 역시나 예상대로 이제 사실 민주당이 밀던 카드고 새누리당은 반대를 했는데 이제 반대 명분이 또 뭐 몇억 원이 더 들고 아니 그 어떻게든 걔네들 투표를 안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렇죠. 민주당 네. 어떻게든 투표를 하게 하는 게 목적 아니야 둘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은 어찌됐건 그 투표를 하게 만들겠다는 그 대의는 민주당이 무조건 더 갖고 있는 거고 다 갖고 있지. 예, 새누리당이 고작 하는 말은 그것 때문에 돈이 더 든단데 반대 명분이 아니 돈을 투표율 올리는데 돈이 더 드는 건 해야죠. 난 저는 그래서 맞아요. 예. 투표율을 올리는데 돈이 더 드는 거를 아까워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민주주의보다 그렇다면은 돈이 더 우선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예. 결국 민주주의의 그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서 뭘 할 건데 그럼 도대체 그 비용을 아껴서 무엇을 할 거냐? 그것도 또 얼마 안 됐어요? 민주주의 간다고? 꽃비 축제다 축제라고 합니다. 그렇지 맞아. 축제. 민주주의 축제. 되게 아름다운 민주주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축제잖아요. 같이 즐겨야 되는. 저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작 가능성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조작을 안 하게 하려면 돈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시트소마다 돌면서 찍으면 어떡할 거냐인데 찍을 때 그래서 뭐 사실 말도 지문을 찍든 민증을 찍든 하면 그 모든 투표소 전산에 얘는 투표한 걸로 그렇게 되면 네. 중복투표 안 되게 되는 거고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지. 나는
종이로 찍어서 하는 건 괜찮아. 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는 전자개표기도 수개표해. 네. 이게 어차피 축제이기 때문에 네. 온 동네 나와가지고 이거 잘못 하나 네. 다 그렇죠. 보면서 같이 수개 우리 동네 거 수개표하는 거 구경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개표기 하지 말고 일일이 다 고무줄 묶어가지고 이거 하고 옆에서